강영희 교수 하면은 제일 먼저 서글픈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문학과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나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핑 돌아요, 맨 처음에. 그 불편한 몸으로 학교 시험을 보는데. 근데 장 교수는 그 하나 틀리면 합격하고 두 개를 틀리면 불합격되는 그 학교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체육 시간에 같이 체육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하는 그 환경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외롭고 그 한참 성장하는 그 나이에 가슴에 있는 것을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문학과 그리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어느 글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책상이 있어서 턱 걸렸어요. 아니, 누가 여기다 책상을 갖다 놨지? 그러고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극복하고 나오는 그 문학과 사랑은요, 저는 그 사람의 그걸 대할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가정에서 그걸 극복하고 누르고 그한 단계인데 뛰어넘는 그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슬픔의 문학이 승화된 거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분 대할 때그 슬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을 그걸 극복하고서 웃으면서 문학과 사랑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초인적이지 않느냐. 저는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마음으로 항상 저분의 그 책을 대하고 사진을 대합니다.